아니 이쪽은 임신할 만한 데가 없어. 나는 수렵입니다. 회 떠먹고 구워먹고 삶아먹고 끓여먹고 다 했다. 오늘은 뭘 먹어야 할까? 본능을 상실했다. 수렵의 본능을 상실했다. 나는 본능을 찾아 떠난다. Far away, you're my sunshine, we're together. 청지렁이. 장어용이지, 장어용. 자, 이제 통발을 놓으러 갑시다. 일단은 장어 통발 미끼랑 청지렁이 으깬 거를 여기다 놔두자고. 오케이. 장어 또 한 마리 또 해줘야지. 사실 민물을 잘 안 해봐가지고 여기서 딱 낚싯대 딱 풀고서 딱 이렇게 딱 하면은 여러분들의 수렵 욕구를 제가 채워드려야 되는데 최근에 많이 못 나가가지고 아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제가 진석기 제끼고 헌터팡 제끼고 최고의 수렵꾼이 찾으러 갑시다. 아 뭐가 들었을까. 아 어저께 7시 반 그쯤에 던졌으니까 지금 거의 12시간 동안 통발을 던져놨는데 어떻게 됐을지 궁금합니다. 여기가 청지렁이. 이게 뭐지? 일단 너무 가깝게 던졌나 보다. 생각보다 너무 많이 안 가라앉았어. 오, I'm an alien. I'm a little alien. 이게 잘 던졌어 지금. 장어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와, 여기가 좋네. 일단 여기 하나. 오, 여기 좋아. 장어를 잡기 위해 공부를 아직 하지 못했다. 일단 두들겨 맞고 그 다음에 공부해도 늦지 않아. 자, 오늘 아침에 찾으러 왔습니다. 고기가 과연 납자로 들어야 돼. 납자로. 에이 설마 들어왔겠어. 에이, 역시 또 납자로만 들어와 있네. 그냥 출방 통발용 미끼로 한번 또 해볼게요. 이게 저 돼지 비계나 닭간인가? 뭐 게사료? 게사료는 괜찮은데. 아 게사료 좀 챙겨. 한번 던져줘 볼게요. 여기다가 어떤 오종이 살고 있을지 궁금해. 장어. 하천법으로 금지된 구간을 피해서 지금 나와봤는데 왠지 여기가 숨어있기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다른 데 물이 좀 맑아가지고 그래서 던져봤는데 조간은 걷어봐야 할 것 같아요. 또 하루 이틀 있다가 봅시다. 통발을 놓고 돌아가는 길인데 낚시란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이건 아트인 거지. 거의 뭐 예술을 스스로 찾아가는. 뭘 해먹을까? 있을까? 장어가. 오, 씨, 이렇게 많이 들어왔어. 오. 무슨 생선인지 모르겠는데? 납자루인가? 뭐야. 오, 놀래라, 씨. 참게. 오, 쉣. 일단은 놔줄게요. 얘네들은 내가 필요한 애들은 아니야. 오, 참게. 참게를 운으로 하나 잡았지만 아직 부족하다.
장어를 잡지 못했기 때문이다. 누가 봐도 장어가 살 것 같은 포인트다. 아, 포인트 마음에 드는 것 같은데. 뭔가 나 홀로 뭔가. 다시 하루를 놔뒀다. 봅시다. 봅시다. 안타까운 사이즈만 있네. 이런 거 정도면 계곡에 버들치 먹는 게 나아. 자, 저기 보이죠? 저기 또 있는데 또 봅시다. 생명체가 있는지. 일단 다 털어줄게요. 참깨 하나밖에 안 남았어. 어우, 참깨 생생하네. 참깨는 갑장이 5cm만은 채집 금지 사이즈다. 간신히 넘어 챙겨가기로 한다. 4일 동안 고군분투했지만 장어는 나오지 않았다. 그 대신 금오기 전에 참깨를 얻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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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깨. 오. 오늘은 못 먹고 냉동했다. 라면에 아니면 매운탕에 넣어. 안 돼, 넘어갔어. 며칠 뒤 저 계곡으로 오게 돼서 참깨도 잡았고 참깨로 매운탕 시원하게 또 딱 먹어서 딱 말아서 국밥에 딱 말아서. 장어를 잡다가 한여름이 와버렸다. 장어로 몸보신 하루다. 장어로 생을 마감할 것 같아 참깨도 있겠다. 민물어종을 수렵하려고 나왔다. 여기 이곳은 주로 나오는 어종이 장어를 제외하고 소형어종, 버들치, 갈견이, 피라미, 꺽지 등이 나온다. 오케이. 오, 야, 갈견이다. 이따 살짝 방건조 되면 매운탕 시원하게 끓여 먹으면 될 것 같아요. 소주 한 잔. 와, 갈견이 네 마리 들어있네. 네 마리. 에이. 피라미 한 마리랑 버들치. 미안한데 꼭지 하나 들어가야 돼. 꼭지가 안 들어가면. 민물 매운탕은 물을 아래 깔아주고 파를 어슷 썰어서 넣고 물을 넣고 끓여준다. 고춧가루를 넣어준다. 다진 마늘도 넣어준다. 참치액젓도 넣어준다. 각종 해산물도 넣어준다. 양파를 쫙 깔아주고 고추장이 없었다. 밖에서 해먹는 요리는 집에서 하는 것처럼 완벽하게 요리할 순 없다. 부족한 맛은 분위기로 채우면 되는 것이다. 아, 다시 컷. 형, 라비 액션 하고 형이 줌을 더 땡겨야지. 네. 자, 아, 저거 근데 아, 그럼 편집으로 하면 되잖아. 아유, 씨. 이거. 아, 그래요? 편집 저도 모르는 새끼들. 아, 하나님께 기도 드리고 싶구나. 주기도문 넣어야 돼. 오늘도 교회도 안 가면서. 아니지, 그거는 주기도문 아니야. 하늘에 계신 하느님 아버지. 인용할. 오늘의 인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인용할 양식. 어? 인용음 양식. 약간 실패했다. 아,
진짜로 작았다.